유명한 아브라함 메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인간에게는 욕구가 있죠. 그 욕구를 다섯 단계를 거쳐서 실현해 나간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소위 욕구 5단계론이라고 하지요. 가장 낮은 단계의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먹고, 입고, 배설하고, 또 이 생리적인 활동, 또 생식의 활동, 이러한 기초적인 일들을 하는 거죠. 이러한 의식주, 그리고 생리적인 기본적인 활동을 이루고 난 이후에는 사람은 이제 안정을 추구를 합니다. 안정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지요. 저금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것들이 이제 잘 유지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입니다. 안정과 평화를 추구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사회적인 욕구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죠. 사회적인 관계, 이것을 통해서 또한 내가 누구인지를 또 알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친구를 사귀고 또 결혼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도 하는 등의 그러한 사회적인 욕구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이제는 존경받기를 원하는 존경의 욕구입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도, 내가 무언가를 했어도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존경해주지 않으면 마음이 황한 것이죠. 마지막 단계, 제5단계의 욕구는 이것은 아주 고차원적입니다.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중에 안전에 대한 욕구 부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설교 중에 영화 빠삐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살인 누명을 썼죠. 이 빠삐용,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서 사귄 친구 드가와 함께 끊임없이 탈옥을 위해서 시도를 합니다. 아무리 독방에 가두고 그렇게 고초를 겪어도 포기를 하지 않으니까 교정당국이 결국 망망대해 그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작은 섬, 깎아지른 절벽과 같은 그 섬 안에 소위 감옥섬이죠, 이 두 사람을 덩그러니 내려놓습니다. 거기서 살아갑니다. 거기에서도 탈출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드디어 D-Day가 되었습니다. 모든 준비 다 끝났는데 이 드가라고 하는 친구가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난 안 가겠다는 겁니다. 짧고 굵게 살려고 하는 것보다는 나는 얇고 길게 살겠다. 망망대해에 그거 그냥 코코넛 열매 가득 넣은 푸대자루에 올라타서 거기에서 어떻게 내가 육지를 향해 가느니, 이거는 개죽음이다. 나는 이 섬, 답답은 하지만 여기에서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가축도 키우고 그래도 쇠고랑 차지 않고 여기서 그래도 그렇게 나름 살아갈 수 있으니 난 여기서 지내겠노라. 안 간다. 너 혼자 가라. 결국 빠삐용 혼자 뛰어내리죠. 천신만고 끝에 그가 성공을 하지요. 남은 여생 자유인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영화는 실화입니다. 결국 친구인 드가는 안전에 대한 욕구에 매여버린 것이지요. 감옥섬에 갇혀서 여생을 그렇게 마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양새는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이 드가라고 하는 사람과 같이 행동하고 또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평안이 있습니다. 지위가 있습니다. 환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고 싶지가 않습니다. 위험부담, 그거 왜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상 유지에 그냥 매달려 있습니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지요. 더 나은 무언가 가치가 있습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 포기를 해버립니다.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인물이자 한 번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던 대사도 베드로, 그 역시도 이러한 모습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한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 몇몇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 일은 정확하게 엿새가 지났을 때에 실현이 됩니다. 소위 변화산 사건이죠. 2절에서 3절 말씀 보세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빌립보 가이사랴 인근에 약 2,800m 높이에 그러한 산이 있습니다. 유명한 헐몬산이죠. 헐몬산이다라고 학자들은 주로 추정을 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신성이 충만한 모습으로 변형이 되십니다. 영광스러운 광채를 비추시고 사람이 아무리 세탁을 해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는, 이것은 하늘의 영광이 광채와 같이 빛나는 그런 옷을 입고 계십니다. 바로 오래전에 구약의 선지자였던 다니엘이 예언을 했던 그 환상 중에 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4절 보십시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두 인물이 아닙니까? 모세와 엘리야, 그들이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모세는 누구예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 아닙니까? 또한 그는 출애굽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예언하죠. 이후에 나와 같은 구원자가 이 땅에 오리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한 바가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선지자들의 대표입니다. 또한 그는 메시아가 오실 때 말라기서를 보면 엘리야가 오리라, 엘리야가 오리라. 그러니까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이러므로 이들이 예수님과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오리라 하신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이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 그러다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러한 상황 앞에서 깨버린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은 자기들이 지난 2년여 동안 따라다니며 알았던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겁니다. 찬란한 빛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나님과도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게다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나 볼 수 있는 상상을 뛰어넘는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그 장면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러니까 입이 떡 벌어진 베드로가 그가 경외감에 그냥 압도를 당해가지고 벌벌벌벌 떨면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해요. 5절에서 6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아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는요, 인생이 너무 고달팠던 겁니다.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그 어부라고 하는 그의 삶의 울타리를 뛰어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가 특별한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는 어부로 살다 어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화합하여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며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결정이 옳았던 것이 지금 증명이나 되듯 그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늘의 찬란한 그 하나님과도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눈앞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엄한 광경 앞에서 주여 우리 어디 가지 마십시다. 그냥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이 얼떨결에 나 대박 쳤다 뭐 이런 마음이죠. 얼떨결에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런 베드로 보면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집회가 여러분 뭐 거의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부흥회 두 번 다 취소를 했잖아요. 전국에 기도원 많습니다. 우리도 십자수 기도원 있지만 기도원 집회들도 다 취소입니다. 정말 극소수 빼고는. 그러나 전에는 어땠습니까? 온갖 집회란 집회는 다 열렸었고 그냥 기도원들은 다 그 기도원의 집회들이 그렇게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집회란 집회, 기도원이란 기도원은 다 쫓아다니던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요? 물론 좋죠. 은혜도 있죠. 눈물과 감동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 소위 집회 중독증 비슷한 수준으로 그렇게 빠진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안 가면 금단현상과 같은 걸 느끼는 겁니다. 이 삶이 재미가 없어요. 왜 사나? 힘이 안 납니다. 하여간 집회나 기도원들 쫓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녀야만 그냥 채찍 내려가듯이 사는 맛이 나는 겁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다는 아니에요. 개중에 어떤 분들은 가정생활이 그냥 부차적인 수준으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냥 거기 쫓아다니느라고 가족들이 불만이 그냥 이게 이만큼 나온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그런 크리스찬은 불신자보다도 악하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이 피해자 의식을 느낍니다. 예수의 예자만 나와도 교회의 교자만 나와도 진저리를 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곳 쫓아다니다가 그냥 헛바람이 들어가지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 이건 밋밋해서 못 듣겠다는 겁니다. 못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사람들 들쑤셔가지고 우리 어디 어디 가자 그냥 몰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혓바람 잔뜩 들어가지고는 교회에서 막 교만이 여기까지 차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문제 일으키고 시끄럽게 만드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1년 365일 또 이런 분들은 교회에서 그냥 하루 종일을 보냅니다. 아예 그냥 잠도 교회에서 자고 그냥 교회에서 먹고 자고 다 합니다. 그러면서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 이건 완전히 내팽개친 것과 같은 그런 모습, 교회와 세상을 성과 속으로 나누어가지고 교회는 이건 성스러운 거고 세상은 이건 속된 삶이다. 아주 그냥 이분법적으로 쫙 갈라놔버렸습니다. 그러니 교회 밖 직장이나 사회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주 그냥 투명인간처럼 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에서 아예 감당할 이 마음이 없어버립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은혜 충만한 산 위의 주님, 이 산 위에서 우리가 계속 거하면 좋겠어요. 이 베드로, 이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9절 상반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을 하신 겁니다. 다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산 아래는 어떤 곳입니까? 일상의 현장이죠. 그곳엔 고통이 있습니다. 그곳엔 갈등이 있습니다. 그곳엔 배신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져야 하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따져보면 베드로보다도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시는 것을 더 원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요, 통질, 통질에스, 큐질. 이 큐질은 큐티하는 모임 아닙니까? 이걸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생명의 삶 큐티 책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큐티를 매일매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지난 3월 5일자 큐티 본문에 나온 그 예수원 강원도에 있는 그곳을 운영을 하셨던 고 대천덕 신부님의 그 글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쭉 내용이 칼 마크스가 이 사람 공산당 선언 이걸 한 사람 아닙니까? 이 칼 마크스 말하기를 종교는 아편이다. 틀린 말이죠. 다른 것들은 아편일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결코 아편과 같은 역할, 흐리멍텅 몽롱 세상과 완전히 그냥 떨어져가지고 멍하니 그냥 피 안의 세계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기독교가 결코 아니죠. 여러분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성도는 그 누구보다도 더 세상 가운데에 발을 굳게 디디고 서 있습니다. 이 슬픔 많고 고통 많은 세상이지만 피하지를 않아요. 여기에서 주의 뜻을 드러내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내기 위하여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해 땀 흘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거룩한 영향력과 선한 영향력을 끼칠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따르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지만 그 이전에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산 아래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예수님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보세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서 들으라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쿠에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단지 잘 경청하라 이 수준이 아닙니다. 잘 경청을 하되 들은 그 말씀을 이제는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라는 명령을 이 아쿠에테라고 하는 단어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 잘 들어라 예수의 말을, 그리고 그대로 행해라,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지금 이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 하나, 모세 하나, 엘리야 하나, 여기에 그냥 우리가 모시고 그냥 이 영광 가운데 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일상으로.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아쉬운 마음을 접고 그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산 아래로 같이 그래서 내려왔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산 사건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은혜의 산에 반드시 올라야만 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먼저 은혜의 산에 올라야 한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먼저 주님의 영광을 우리는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비록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약해질 때 있잖아요. 우리도 시험 들고 마귀 공격받고 휘청거리고 정말 인간관계의 그 갈등 속에서 우리도 굉장히 괴로워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그냥 태산같이 보이면서 우리 삶이 압도를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면 계속 우리가 생각하면 거기서 헤어나오진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혜의 산에 올라야만 하는 겁니다. 은혜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분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그 은혜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현실을 이기고 삶에 내게 다가온 문제가 단순히 나를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내가 그 문제를 이길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극복하고 돌파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문제와 어려움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경험해보고 주님이 주신 은혜만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믿음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기를 은혜 받으라는 것입니다. 은혜 좀 받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히브리서는 믿음에 관해서 많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8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뭘 받자고요?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은혜의 산에 올라 하나님 경험하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어떤 시련과 역경도 능히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고 은혜 받을 수가 있나요? 성경이 말하고 또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검증을 통하여 주어진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와 기도와 말씀인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이게요 그냥 별거 아닌 말, 그냥 뻔한 말 같지만 여러분 신통방통한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은혜의 방편, 예배와 기도와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슴슴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거예요. 이걸 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은혜를 주님 또 만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사모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습, 기도에 힘쓰는 모습, 말씀 사랑하고 말씀 늘 가까이 내 주변에 내 삶에 함께하는 이 모습을 놓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절대로 은혜의 산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시험에 막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헤매고 있어요. 누군가가 유혹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도통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보나마나 뻔합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도외시하던 사람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하고 더 두려운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예배를 향한 갈망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하고 두려운 것은 기도줄 놓쳐버리는 겁니다. 말씀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말씀 붙잡지 못하게 하고 기도줄 놓아버리도록 만들기 위하여 각양의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공격하고 회방하고 차단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산에 오르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쓰고 애써야만 합니다. 저희 동네에 야트막한 야산이 있어요. 뭐 동산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거기도 올라가면 그것도 힘들어요. 헉헉헉헉거립니다. 다시 올라가기가 쉽습니다. 힘쓰고 애써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은혜의 산에 오르는 것도요 여러분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몸부림쳐야 합니다. 또 결심해야 합니다. 나 반드시 은혜의 산에 오르리라 결심해서 또 머물러서는 안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땀 흘리고 정말 애쓰면서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과정은 어려워요. 그러나 은혜의 산에 오르면 여러분 주님이 보장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의 산에 오르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앞에 여러분 예배에 전심을 다해 보시고 기도에 힘써 보시고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여러분 다 드려보세요. 하나님 만날 것이고 하나님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은혜의 산에 오르고 나면요, 다음 단계로는 우리는 이제는 산 아래로 내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산은 올라가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산을 오르는 목적은 사실 산 아래의 삶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산을 올랐다라고 하는 그 성취감, 산에서 온몸으로 맛보는 그 상쾌한 바람, 이것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용기가 생기죠. 뭐든 해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은혜의 산에 올라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 여러분 그 은혜 체험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산 아래에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유튜브에서요, 이제 빠글빠글한 머리, 파마 머리를 하고 있는 남자가, 퉁퉁한 남자가 산에 혼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뭐 얘기도 하고 그 밥도 같이 먹고 그러는 이제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끔 제가 이제 AI가 알고리즘으로 어떻게 저를 아는지 자꾸 그걸 이거 보라고 자꾸 그래요. 그걸 자꾸 봅니다만 거기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 산사나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산에서 뭐 하였던 음식물을 캐고 뭐 산에서 뭘 키우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건강식품을 만들어 그렇게 늘 먹습니다. 거기서 운동을 또 해요. 열심히 요리사 수준의 하여튼 음식을 잘합니다. 그렇죠. 산에서 뭐 몇 년, 10년, 어떤 사람은 뭐 20년 가까이 살고 있으니까 잘하죠. 이제 혼자 살고 있으니까. 또 특징은 100% 다 남자라는 사실입니다. 남자들이 문제가 많아요. 이 사람이 하여튼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머리 빠글빠글한 친구가 가가준 하여튼 그거 맛있게 먹습니다. 맛있게 먹어요. 침이 막 이렇게 여기 솟아요. 그걸 생각하면.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제가 늘 보고 거의 마지막 단계에 가면 늘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아니, 사회에서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인간관계 배신당했습니다. 중대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산을 찾아 혼자 들어가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정도 살았으면 이제는 내려가야죠. 삶의 자리로. 언제까지 거기에 계속해서 혼자만의 그런 시간을 거기서 보내는 것, 그 과연 제대로 된 인생인가? 왜요?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여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고 이뤄내야만 할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감당하려면 반드시 고통과 복잡한 현실과 배신과 갈등도 있고 그냥 폭닥폭닥한 삶의 무게가 있는 그 삶의 산 아래의 자리로 이제 내려가야죠. 언제까지 거기 살 겁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것 아니십니까? 내려가면 갈등이 있고 내려가면 모함이 있고 내려가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지만 그 사명이 있기에 그걸 해야 하기에 예수님은 내려가자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식 먹어도 아무리 평화롭고 좋아도 아무 걱정근심 없어도 산 위에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지만 사명을 감당한다고 해가지고 내 영적인 바닥난 상태에서 뛰어들면 100점 100패지요. 순서를 잘 지켜야죠. 먼저 은혜의 산에 올라 주님의 영광 맛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풍성하게 채워진 다음에 이제는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에 버글버글한 그 산 아래, 즉 나의 삶의 현장에 뛰어들어야죠. 먼저 은혜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백전백승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피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이 중직자 한 분이 까시노릇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목회 간섭하고 요거 잘했다 요거 잘못했다 계속 해대니까 이분이 그냥 지쳐버렸어요. 정서적으로 파탄 나버렸습니다. 목회를 그만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상처가 돼가지고 더 이상 목회를 이제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막장에 갔습니다. 탄광촌으로. 자기를 죄책감으로 그렇게 몰아내는 거죠. 내가 목회를 포기한 사람이야.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해. 갱도에 내려가서 석탄 캐고 모진 고생을 합니다. 육신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실패감과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그가 결국 손댄 것이 술에 손을 댑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져버립니다. 이제는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온데간데 없습니다. 어느 날 술에 만취해서 길거리에 그가 쓰러져 있습니다. 얼어 죽을 판이에요. 지나가던 어떤 청년이 우연히 그를 발견하고 그를 거둡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청년이 누구냐 하면 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피어스 목사가 과거에 목회를 할 때 그 교회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변화받은 그 청년이에요. 우연히 여기서 만난 겁니다. 술 취해서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이 청년이 피어스 목사님을 알아보고는 통곡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이게 무슨 꼴이시냐고, 내가 그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변화된 삶이 됐는데 당신은 도대체 왜 이러고 있냐고 술에 깬 피어스 목사가 함께 오열을 하면서 그가 탄광촌 교회로 달려갑니다. 거기 자빠져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통곡에 통곡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내 꼴이 이게 뭐냐고, 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네가 한 사람이 괴롭힌다고 사명을 버렸구나.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어. 네가 그래서 쓰러진 거야. 일어나라! 내가 이제 너에게 새 힘을 주겠다. 너 앞으로는 사람의 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하나님의 일만 생각해라. 이 일이요, 이 피어스 목사님에게는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래서 그가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 시점부터 다시 그가 목회 현장으로 났어요. 달라진 거죠. 이 피어스 목사님 이후에 27번이나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해서 많은 영혼 구원하고 엄청난 영향을 끼친 위대한 부흥사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마음을 무너뜨려버리는 곤고한 현실과 고난이 있습니다. 마귀 시험과 유혹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또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은혜의 산에 올라가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놓아두신 삶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 살아야 할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셨듯,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 속에 나타났듯, 우리 산 아래로, 산 위에서 은혜 충만히 받고 산 아래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우리 주변에 맡기신 모든 선한 사명 감당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